네, 저 이분 수사 많이들 기다리셨을 것 같습니다. 지금 9,700여 명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저희 함께하는 그 구독자분들께 축하의 인사 전합니다. 여러분은 약 1분 후 대한민국 최고의 매크로 강의를 듣게 될 거고요. 굉장히 축하드리고, 사실 저는 이 사회자로서 이 부콘을 소개하면서 개인적인 그 감회가 남다릅니다. 제가 2016년 3월 19일 증권맨으로 이제 5년차 직장인이었을 때 대우증권 과천연수원에서 오건영 부부장님의 매크로 강의 4시간 강의를 처음 들었었고요. 그때 제가 오건영 부부장을 처음 인사드린 날이었는데 정말 과장하지 않고 그 4시간의 매크로 강의를 거의 30분 듣는 느낌으로 아쉽게 들었었거든요. 그때 정말 아, 매크로가 이렇게 재미있을 수 있구나. 대한민국에도 매크로 이렇게 잘 보는 분이 있구나. 감탄을 들었는데 그 감동이 5년이 지나도 아직도 기억이 나고요. 개인적으로는 이 기분이 그야말로 요즘 표현으로 성덕이라고 하죠. 네, 성공한 덕후의 기분이고 구독자분들 대신해서 오늘 네, 부부장님의 강의 직관한 영감을 누리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 같이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먼저 인사 올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유. 아, 네, 저희 그 과천연수원 오랜만에 기억나네요. 아, 예. 아. 제가 그 부부장의 강의를 처음 들었을 때 정말 예. 제가 증권매들 5년차 생활하면서 매크로는 어렵고 뭔가 난해하다, 별로 재미없다는 선입견이 있었는데 부부장의 강의 듣고 정말 그 인식이 완전히 깨졌었거든요. 아, 감사합니다. 네. 그때의 감동이 지금도 몰려오는데 오늘 저는 사실 팬으로서 경청하는 그런 포지션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많이 듣겠습니다. 아, 예. 그러니까 이제 매크로 얘기 그냥 이왕 나왔으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네.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매크로는 뭐 주식 투자라든지 뭘 할 때 매크로 별로 필요 없다 이제 이런 말씀 해주시는 분들 좀 있으신데요. 아, 저도 상당 부분 공감을 하고 매크로가 되게 작은 비중만을 차지한다 뭐 이런 것들도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도 저도 이제 말씀드리면서 공감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냥 그 말씀드리면서 공감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 기업 실적 같은 거를 좀 많이 보자라는 말씀. 저는 진짜 그 전대적으로 공감을 하는데 네. 한 가지 이제 매크로라는 건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정말 필요한 순간이 있더라고요. 모든 게 모든 걸 다 눌러버리고 매크로가 완전히 막 날뛰는 매크로장이 올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평생 살면서 응급실을 몇 번 가볼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럼 제 인생 전체에서 응급실이 차지하는 비중이 0.1%가 될까? 안 되겠죠. 네. 근데 그럼 응급실은 필요 없나라고 하면 그렇죠. 저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이제 매크로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잃지 않는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이걸로 돈 번다라기보다는 이걸로 잃지 않는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좀 우리가 좀 염두에 두면서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요즘도 이제 다들 많이 말씀해 주시는 게 러시아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요. 저는 이런 것들도 매크로에 들어간다고 보고요. 그리고 인플레이션 얘기하고. 그다음에 금리 인상 때문에 흔들렸다. 네. 이게 다 매크로에서 오는 얘기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조금씩 좀 관심을 가지시면 좋지 않나 그렇게 네. 생각합니다. 사실 제가 네. 금리 인상에 대해서 제가 너무 여쭤보고 싶은 게 좀 있어가지고 간단하게 예. 사실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때문에 사태가 이렇게 좀 심각해지면 네. 혹시 금리 인상을 좀 늦출 수 있는 그런 것도 있나요? 아, 예. 그 가능하죠.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여태까지 있었던 전쟁들이나 아니면 네. 국제적인 분쟁들을 보면은 네. 금리 인상을 늦추는 쪽으로 작용한 경우들이 왕왕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한국은행에서도 금통위 같은 게 있을 때 뭐 금리 인상한다 하다가 예를 들어서 이제 남북 간의 이슈가 좀 불거지면서 불확실성이 높아 진다거나 이럴 때 이제 오히려 금리 인상을 조금 늦추는 그런 케이스도 과거에 있었고요. 네. 이런 케이스가 이제 뭐 그냥 비근한 예로 말씀을 드리면 2015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2015년도 7월 달에 그리스에서 총선을 했어요. EU를 탈퇴하냐 마냐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총선을 했었는데 그때가 이제 미국에서 금리를 올리냐 마냐 이 얘기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리스가 만약에 유로존에서 탈퇴하게 되면서 유로존 전체가 뒤흔들리면 이거는 미국이 금리 인상을 늦추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실제로 그게 이제 로지컬리 맞아 들어갔었고 금리 인상이 늦어졌었어요. 2015년도 12월 달에 금리 인상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2018년도를 네. 기억을 해보면 그때는 뭐 어떤 진짜 전쟁보다는 그때는 무역 전쟁이 있었죠. 트럼프의 무역 전쟁 때문에 이제 글로벌 금융 시장이 다 흔들려 버리니까 그때 당시에도 이제 2019년도 딱 들어와 가지고 이제 미국에서는 금리 인하로 돌아섰었죠. 금리 인상 사이클을 끝내고 네. 금리 인하로 돌아섰던 이제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이번 케이스는 조금 독특한 것 같아요. 어떤 케이스가 있냐면 2008년도에도 비슷했는데 2008년도 8월 달에 러시아가 그루지아를 침공한 적이 있어요.
이게 러시아가 걸려 있으면 항상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게 항상 에너지 가격을 건드려요. 전쟁이라는 거는 불확실성을 만들게 되고 불확실성이라는 건 사람들이 투자를 하지 못하게 만들게 되거든요. 그럼 투자 자금이 흘러나오지 않으면 경제가 건전해지지 못하잖아요. 그럼 경제가 건전해지지 못하면 안전자산 선호가 나오게 되고 경제 체력이 약해지니까 금리가 전체적으로 눌려버려요. 그리고 중앙은행도 안 되겠다. 금리 인하를 해야겠다. 오히려 이런 얘기를 했었던 거죠. 그런데 이게 지금 문제가 뭐냐면 인플레이션이 되게 문제가 되는 타이밍이잖아요. 오히려 러시아도 그런 게 이제 자기들한테 유리하게 작용했다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을 거고요. 그러면 그런 순간에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의 분쟁이 딱 터지니까 지금 국제유가가 배럴당 93, 94불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터진다고 하면은 성장이 둔화가 되면서 물가가 내려가야 되는데 유가를 건드려 버리면서 물가 상승 오히려 유도하는 문제를 만들어내죠. 그럼 성장이 둔화가 되면서 물가가 뛰어버리니까 성장 사이드를 보면서 금리를 갖다가 인상 성장 사이드를 보면 성장이 둔화가 되니까 금리를 인하해야 되죠. 물가 사이드를 보면 금리를 인상해야 됩니다. 그러면 중앙은행이 옛날처럼 전쟁 딱 난다고 하면은 빠르게 완화적인 스탠스로 전환된다. 지금 이게 조금 애매해요. 그래서 2018년도 8월 달에도 어떻게 됐었냐면 러시아가 그루지아를 침공하면서 국제 유가가 120불이 넘어가요. 아, 이제 또 문제 그때도 인플레이션이 되게 이슈였었는데 그게 이제 가장 큰 이슈가 되니까 그때 당시에 미국은 페니메하고 프레디맥이 파산을 하면서 이제 그쪽이 이제 거의 파산 위기에 처하면서 구제금융 넣어줘야 되거든요. 그럼 미국도 금리를 인하해줘야 되는데 어떡하지 하다가 연준이 금리를 인상해야 되나 뭐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22년 유럽중앙은행은 금리를 인상했고요. 한국은행도 금리를 인상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 달에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죠. 그래서 전쟁 중에서 이 러시아하고 관련돼가지고 원자재 가격을 건드려버리는 경우에는 금리 인하를 할 때나 아니면 통화정책을 완화적으로 돌릴 때나 되감을 때나 이런 게 조금은 좀 불편한 점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이제 하나 더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이런 게 좀 있네요.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이 금리하고 주가하고 이게 붙어 다니는 게 되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에 나타났던 현상은 뭐냐면 양적완화라는 걸 해줍니다. 양적완화는 뭐냐면 연준이 국채를 사주면서 채권 시장을 찍어 눌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오는 걸 눌러버리는 거죠. 일반적으로 성장이 강해지고 주가가 상승을 하잖아요. 그러면 주가하고 금리하고 같이 올라가요. 성장이 나오게 되면은 주식 시장은 좋아지고 성장이 나오게 되면은 기업 투자 자금이 막 돌게 되면서 기업들이 너도나도 활발하게 자금을 빌려가지고 투자를 할 거잖아요. 그럼 돈의 값인 금리가 뛰게 돼 있어요. 그럼 이게 둘이 같이 올라가줘야 되거든요. 근데 성장이 워낙에 미약한 상태에서 주가가 뛸 때 금리가 같이 뛰어버리면은 이 금리가 성장을 잡아버려요. 그러면서 얘를 제한해버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연준이 한 게 뭐냐면 양적 완화를 한 거죠. 이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농구를 할 때 보면 제가 안으로 파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수비수가 너무 잘해요. 그럼 못 들어가죠. 그럼 이제 강하게 스크린을 딱 막아주는 겁니다. 연준이. 수비수를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혼자 들어가지고 별의별 짓을 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2020년도나 2021년도 상반기까지는 얘를 완전히 이제 양쪽 하나라는 걸로 수비수를 묶어버렸죠. 그러니까 금리가 뛰질 못했어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어떠냐면은 시장이 반등하는 흐름이 딱 나오잖아요. 그럼 같이 금리가 뛰어 올라가요. 단기 금리도 같이 뛰는 게 시장이 어떤 기대도 있냐면 멀쩡해지면 금리 더 세게 올리겠네. 이 심리가 같이 따라붙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되게 이제 강하게 쳐올리고도 아 뭔가 좀 불안한 느낌들 이런 것들을 같이 주는 모습 이제 이런 게 좀 보입니다. 그러면은 사실 만약에 반대 사이드에서 제가 진짜 궁금했던 것도 이건데 저희가 이제 3월 달에는 금리를 인상하겠다 자 이런 얘기가 또 나왔었는데 근데 이거를 이제 0.5%로 갈지 뭐 0.25로 갈지 그거에 따른 의견이 엄청 많았잖아요. 아 맞아요. 그러면은 0.5로 저는 의견을 너무 궁금한데 0.5 가능성 있나요? 그게? 가능성은 있죠. 가능성은 있죠. 아, 지금 이런 상황에서도? 예, 가능성은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 제가 좀 쓰면서 설명을 드리면 이게 조금 내용이 좀 복잡할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어디죠? 잠깐만요. 네, 잠시 이제 저희 전자칠판. 네. 오늘 하이테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자칠판 처음 나왔습니다. 네. 네. 아니, 항상 부부장이 오시면 칠판에 바로 이렇게 판사하면서 해주시잖아요. 네. 저게 사실 완전 엑스죠. 이게 저도 이제 험블앤 임블이라는 말이 있어요. 네. 험블앤 임블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게 1월달 FMC에서 나왔던 얘기예요. 1월달 FMC에서 나온 얘기를 갖다가 딱 그 두 단어로 요약을 하면 험블앤 임블로 요약이 됩니다. 한국말로 하면 번역을 하면은 겸손하게 그리고 민첩하게 이제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 겸손하게라는 말이 나온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연준이 지난해 삽질을 하도 많이 했어요. 예, 저도 똑같고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물가 상승세가 일시적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네. 이거는 공급망의 문제이기 때문에 하반기 언제쯤 되면은 저절로 내려올 거라고 했어요. 물가가 저절로 이런 말을 썼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강한 물가 상승세는 건드릴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깔려 놔둬버리니까 물가가 팍 튀어올라버린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 미래는 함부로 예측하면 안 된다. 이제 우리도 겸손해져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험불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면 장기적인 미래에 대해서 픽스하고 생각하지 말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OCPP를 인상할 가능성은 없죠? 아니에요. 다 열려있어요. 연준도 모릅니다. 이렇게 다 열어놨어요. 모든 가능성을. 그렇게 해놓은 거고요. 님블이라는 게 뭐냐면은 신속한 내지는 민첩한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먼 미래까지 예상은 안 하지만 지금 현재의 데이터를 딱 봤을 때 아 이거 물가 상승세가 꺾이질 않네. 심각하네. 그러면은 빠르게 달라붙어요. 옛날에는 어떻게 했냐면 너무 늦게 깨달으면 따라붙는 속도가 늦기 때문에 연준이 항상 뒤처진다는 얘기가 나오잖아. 그러면 험불하게 계속 데이터만 보고 따라가면 늦는 거 아니야? 그래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아 확인만 되면 얼마든지 세게 붙을 수 있어. 우린 민첩하게 움직일 거야. 그래서 올해 초만 해도요. 제일 매파에 속하는 사람이 연내 금리 3번 인상이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7번, 8번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그런 데 있는 겁니다. 민첩하게 들러붙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딱 얘기를 했는데 이걸 딱 봤었을 때 그 모든 가능성은 열려 있어요. 여기서 이제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첫 번째는 올해 3월 달에 너무 오버하지 말자. 0.25%만 인상하자라고 하는 파가 있어요. 이게 뭐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런 것들도 이슈가 되겠지만 이쪽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한 번에 너무 세게 올리면 시장이 충격을 받는다. 그럼 이렇게 반론할 수 있죠. 인플레이션이 리스크가 되잖아. 인플레이션이 위험하잖아. 근데 이 사람들이 항상 무슨 얘기를 하냐면 뭐냐면 연준의 그 미래 이제 예측 이런 것들이 있어요. 프로젝션 같은 게 있는데 거기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다 그래요. 하반기가 되면은 물가가 좀 공급망의 문제가 지금 풀리고 있으니까 하반기가 되면 물가가 저절로 내려올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이야 물가가 높으니까 이렇게 조금씩 올리면서 대응하면 되고 하반기에 물가가 이렇게 내려올 거니까 너무 오버하지 맙시다. 0.5% 인상하는 거는 조금 아닌 것 같아.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제 0.25% 인상을 갖다가 주장하는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누가 얘기하냐면 모스트입니다. 대부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지금. 저절로 내려온다라고 표현을. 네. 아. 네. 이따 보여드릴게요. 네네네. 예,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제 이상하게 생각하실 네. 것 같아서 두 번째는 3월에 0.5%를 인상하자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뭐냐면 제임스 블라드라는 사람입니다. 블라드. 아 이분 진짜. 블라드. 아 진짜 너무 세지셔가지고 네. 아 이분 너무 요즘 너무 세지셨어요. 거의 뭐 초사이어인 레벨입니다. 근데 이제 이분은 3월에 0.5%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3월에 0.5%를 얘기한 게 아니라 아 이번에 아주 묘수를 뒀어요. 진짜 불편하게 만드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라고 했냐면 7월 1일까지 100BP 인상하자. 그러니까 1% 인상하자고 얘기를 해요. 이거 잠깐 해석해 드릴게요. 이게 왜 더 불편하냐면 보세요. 7월 1일까지 남아있는 FOMC가 3월 FOMC가 있고 5월 FOMC가 있고 6월 FOMC가 있어요. 45일에 한 번씩 해요. 그러면 만약에 0.25씩 올리면 0.75죠. 그러네요. 그럼 한 번은 어디선가는 0.25를 올려야 되죠. 한 번은. 더 올려야 되죠. 그러네. 3월에 0.25 올려도 안심하면 안 돼요. 왜? 이때 봐야 된다는 얘기죠. 이때 0.25 올려도 안심해서는 안 돼요. 이거 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와 이거 끼운 거예요. 이게 뭐지? 이거 딱 해버리니까 왜 말을 이렇게 했지? 했는데 아 계속 불편하게 만들겠구나. 이 얘기인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어떤 얘기하냐면 3월 지나가면 괜찮아진다. 이런 얘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3월 달에 이거 첫방 맞는 것만 조심하면 된다. 이거 하면 불확실성 해소된다. 계속 만들어주겠다는 얘기죠. 이거 보고서 제가 아, 이 양반 진짜 네, 양반 아, 죄송합니다. 아 이분 진짜 이런 생각을 좀 했었어요. 아 진짜 되게 불편하게 만드는데 이게 어떤 케이스가 있냐면 2000년도를 보시면 99년도에서 2000년도를 보시잖아요. 99년도 하반기부터 6월달부터 금리 인상이 시작이 돼요. 그때 금리가 미국 금리가 4.75였거든요. 얘를 끌어올리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시장이 4.75에서 기준금리를 0.25씩 올리기 시작하니까 꿈쩍도 안 해요. 와 이런 분위기. 이 정도는 얼마든지 가뿐하지 하면서 버티니까 마지막에 00년도 5월 중순에 얼마를 올리게 되냐면 0.5%를 추가로 올려요. 그래서 6.5를 만들어 버립니다. 예. 2000년도 3월 10일이 이제 IT 버블의 이제 고점이었었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실제 그때 당시 이제 증시를 한번 꺼뜨렸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이때 이후로는 0.5%를 인상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의 마음속에도 0.5% 인상이라는 거는 하나의 트라우마 같은 걸로 예, 남아있겠죠. 예. 하나의 트라우마 같은 걸로 남아있겠죠. 그래서 0.5% 인상 얘기 나오면서 이제 닷컴 버블에 대한 얘기들이 다시 이렇게 좀 그 도마 위에 올라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이런 것들이 연준의 의지를 너무 세게 보여준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블라드 총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100BP를 인상해야 된다. 이제 0.1, 그러니까 1%를 7월까지 인상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확 끼우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런지를 한번 잠깐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표현을 제가 신문 기사를 몇 개를 가져와 봤는데요. 첫 번째 페이지부터 한번 잠깐 좀 보면서 좀 읽어 드릴게요. 이게 좀 재미는 없으실 거예요. 신문 기사라서. 근데 한번 보세요. 아까 전에 뭐라고 저한테 질문 주셨냐면 진짜 저절로라는 말을 썼나요? 이 질문을 주셨어요. 네. 자, 여기 보시면요. 이 2월 19일 기사입니다. 첫 번째 보시면 시카고 연준의 에반스 총재입니다. 며칠 전에 했던 얘기인데요. 빅사이즈 금리 인상 가능성을 낮췄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빨간색만 읽어드릴게요. 네. 인플레이션이 저절로 둔화할 것이라고 여전히 믿는다고 밝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윌리엄스 총재입니다. 뉴욕 연은 총재인데 갑작스러운 가격 상승은 인플레이션은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잃은 독특한 상황을 반영한다. 이게 그러면 독특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 풀리면 내려온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은 작년 7월 달에 파월이 작년 7월까지도 얘기를 해요. 물가상승, 제롬 파월은 밑에 보시면 물가상승의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완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렇죠? 그 다음 밑에 보시면 11월 4일날 기사입니다. 11월 4일날 이미 인플레이션이 되게 심각하다고 해서 일시적으로 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월이 뭐라고 했냐면 두 번째 줄입니다. 연준은 인플레이션 압력의 일부는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나아질 것을 기대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실제로 1월 달 FOMC 끝나고 기자회견에서 뭐라고 물어보냐면 파월 의장한테 이거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하니까 이제 내려오긴 내려올 텐데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덜 내려올 수는 있다. 덜 내려올 뿐이지 어쨌든 하반기에는 인플레이션 완화된다. 왜? 공급망의 이슈가 풀린다라는 시그널들이 조금씩 보인다. 뭐 롱비치에 뭐 이제 뭐 이게 좀 정체된 게 좀 줄어들고 뭐 이런 얘기를 막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데 다음 페이지에 블라드 총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음 페이지 잠깐 보시죠. 뭐라고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요. 자, 제임스 블라드 세인트루이스 총재가 뭐라고 했냐면 7월 1일까지 기준금리를 100BP 인상해야 된다. 이게 1%잖아요. 아, 끼워버려요. 여기다가. 아, 이걸. 아, 불편하게만. 이거 보자마자 아, 되게 심란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두 번째 문단에 뭐라고 하냐면 최근 10년 동안보다 우리가 더 빠르고 민첩하게 움직여야 된다. 민첩하다 어디서 들어보셨죠? 님블. 님블. 그 얘기예요. 예. 세 번째 문단 보실게요. 블라드 총재는 이게 좀 길더라도 들어보세요. 네. 인플레이션이 미래 어느 시점에 사라질 것이라는데 너무 많은 강조와 생각이 집중돼 있다. 모두가 뭐라고 생각하냐? 어느 시점에 사라질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이는 실제 소수의 입장이다. 그는 대신에 인플레이션이 소멸하지 않을 위험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 안 사라지면 어떡할 건지 이 질문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배 한쪽에 있고 이러한 수치가 인플레이션이 자연적으로 내려간다는 전례는 없었다. 우리는 배 한쪽에 있고 중심을 다시 잡아야 한다. 나는 일부 동료들보다 더 빠르게 중심을 잡기를 원하는 것. 지금 보면은 앞서 그 의견과 조금 다른 다르죠. 잘 들어보시면 네. 이게 뭐냐면 이런 얘기예요. 배의 중심이라는 얘기가 뭐냐면 연준 위원들이 있어요. 연준 위원들이 있는데 총 18명이 있거든요. 18명의 연준 위원들이 이제 점도표라는 걸 찍으면서 금리 인상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근데 18명 중에 대다수가 어디를 얘기하냐면 금리 많이 올릴 필요 없다에다 찍어요. 근데 자기는 0.5% 인상해야 된다는 데 찍어요. 기울어져 있죠. 이거 균형 잡아야 된다. 그 균형 잡기 위해서 나는 싸우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17명이 한쪽에 있고 한 명이 반대쪽에 있죠. 이런 건 이제 전문용어로 17:1로 뜨는 거죠. 무섭지 않나요? 근데 이분이 요즘 이제 이렇게 힘이 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분이 작년부터 잘 맞췄어요. 잘 맞췄어요. 작년에 6월 달에 돌아섰거든요. 계속 왕비둘기였어요, 이분이. 비둘기 중에 왕이었어요. 네. 그래서 아, 이거 돈 계속 뿌려야 된다고. 큰일 난다고. 이런 얘기하던 사람이 작년 6월에 아, 나 생각 바뀌었다. 그러면서 민첩하게 우리 그때부터 님블이란 말을 써요. 다음 페이지 잠깐 읽어 드릴게요. 이거 보세요. 작년도 6월 19일 기사가 첫 번째 문단에 나옵니다. 빨간색으로. 블러드 총재는 연준 정책 당자의 당장은 민첩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해요. 님블이란 말을 써요. 작년 6월 19일에. 네. 근데 두 번째 보세요. 아, 영어다. 근데 영어인데 잠깐만요. 어렵지 않은 영어일 거예요. 네. 제가 가져왔을 정도면 어렵지 않은 영어입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제 올해 1월 6일 날 얘기한 거예요. 올해 1월 6일 날 뭐라고 얘기하냐면 블러드 세드, 블러드가 말했다. 뭐라고? 페드의 크레더빌리티죠. 연준의 신뢰도가 more and risk, 훨씬 더 높은 위험 아래에 있다. 지금 언제보다? 지난 30년 동안 보다도 지금 더 리스크가 있다.
연준의 신뢰도가 되게 떨어져 있다는 얘기죠. We are going to have라고 나오잖아요. 우리는 we are going to have to show 무언가를 보여줘야 할 것이다. 뭘 보여주냐면 모든 사람들에게 everyone이죠. That we will take action to keep inflation low. 인플레이션을 낮게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서 보여줘야 된다. 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뒤 밑에 문단 보시면 밑에 문장 보시면 세인트루이스 페드 프레지던트는 말했다. 이 사람이 블라드죠. 블라드가 네. 말했다. 이제 자기의 예측으로는 자기 예상으로는 3레이트 하이크죠. 올해 this year에 세 번의 금리 인상이 적절할 것 같다라고 말한 거죠.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he said 블라드는 말했다. 뭐라고 하냐면 Fed will have to be nimble 이렇게 나오죠. 인블이라는 말을 한 번 더 썼어요. 근데 밑에 한번 보세요. 요번에 1월 3, 이제 1월 27일 날 연준 FOMC 있었잖아요. 거기서 파월 의장이 뭐라고 했냐면 기준금리 인상 속도를 묻는 말에 뭐라고 대답했냐면 험블 앤 인블할 필요가 있다라고 답했어요. 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인블이라는 말에 대해서 블라드가 먹히는 거예요. 아. 자 한번 들어보세요. 험블하고 인블해야 되죠. 근데 하반기에 저절로 내려와요. 험블한 건가요? 블라드라면 그렇게 말할 것 같아요. 아니 험블하자고 하신 다음에 하반기 무슨 근거로 그냥 저절로 내려온다고 얘기하시냐? 아니면 어떻게 할 거냐? 아니면 우리가 대응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놔야 된다. 그래서 3월에 0.5%가 아니라 끼어버린 거죠. 7월에 7월 1일까지 1% 올리는. 그러면 이제 시장이 계속 불안해요. 아, 이 사람 뭐지? 근데 이제 블러드가 나서 가지고 이제 힘을 좀 얻은 상태잖아요. 그러면 17-1인데 그럼 1이 지겠네가 아니라 이 사람이 여태까지 계속 이겨왔어요. 제일 먼저 돌아선 다음에 작년에 테이퍼링 빨리 해야 된다고 연내 해야 된다고 그렇게 가요. 아무도 그거 동조하지 않다가 그런 다음에 테이퍼링 올해 6월에 끝난다고 했는데 그거 빨리 끝내야 된다고 그래서 3월에 끝내잖아요. 그리고 금리 인상도 제일 먼저 제일 위에다 찍어요. 꼭대기에다가. 그래서 요번 이제 3월달 FMC 다음 페이지 잠깐 보여주세요. 그래서 다음 이제 FMC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 번만 한 페이지만 더 넘겨주시면 예 여기 이제 다음 그 이게 점도표라는 겁니다. 여기 지금 떠야 되는데 저희 5페이지 점, 예, 점도표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아, 네. 이게 지금 보시면 이게 18명의 위원이 있다라고 했죠. 18명한테 찍으라고 해요. 네. 어디에 금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밑에 보시면은 2021, 2022, 2023 이렇게 나오잖아요. 2022년에는 금리가 어디가 있을 것 같아요. 2022년 말에는. 그랬더니 두 명이 1% 위쪽에다 찍어놨어요. 다섯 번 인상한다고 찍은 거죠. 뭐야? 이게 12월 달에 블러드가 제일 위에다 찍어놓은 거예요. 네. 그리고 2024년을 보면은 한 명이 맨 꼭대기에 빨간색으로 표현해놨잖아요. 네. 3.25에다 찍어놨어요. 누구야? 제 생각엔 그분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17-1로 가는 거죠. 나를 따르라죠. 딱 보면은. 그래서 이분이 이제 최근에도 얘기하는 게 세게 얘기를 되게 많이 하고 있고 파월 의장 이게 이제 이런 거예요.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데 한 사람이 계속 맞춰요. 그 사람의 입김이 좀 세지는 경향이 있죠. 그리고 이제 사실은 17-1은 아니고 방금 전에 이제 보우먼 미셸 보우먼 이사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는데 보우먼 이사는 조금 아리까리하게 얘기는 했어요. 근데 0.5% 인상할 수도 있다 이런 건 이제 가능성을 열어준 거고 그리고 이제 이번 주 금요일 날 또 불편한 일이 하나 있는데 PCE 물가 지수라는 게 발표가 돼요. 그거하고 다음 달에 있을 소비자 물가 지수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 이번 주 금요일 날 그 PCE 물가 지수 발표도 중요하지만 또 한 분이 나와요. 크리스토퍼 월러라는 분이 있거든요. 크리스토퍼 월러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데뷔하신 지 얼마 안 돼요. 네. 저도 별로 정보는 없는데 네. 이분이 데뷔하시자마자 되게 아주 멋진 거의 뭐 실버 호크급이에요. 제대로 된 맵니다. 세세요. 되게 멋진 아이돌 정도. 예. 진짜 네. 이분은 그 연준 이사예요. 보드 멤버인데 이분은 센데 이분이 이제 이번에 또 어떤 얘기를 할지 한번 좀 봐야죠. 제 생각에는 이분은 0.5%에 대해서는 열어놓고 생각하자 이렇게 얘기하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분이 양적 긴축에 대해서도 제일 먼저 입대하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아마 서너 명 정도의 소수가 약간은 좀 더 빨리 가는 쪽을 얘기를 하면서 계속 좀 불편하게 만드는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견제구 던지는 그런 역할들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아 근데 저는 부부장님 말씀으로 약간 위축되는 게 사실 블라드 총재가 최근에 공격적인 코멘트 계속하다 보니까 국내 투자자들은 약간 별명이 불러도 답이 없는 형이라고 좀 미운 털이 박혔는데 말씀 들어보면 연준의 약간 오피니언 리더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은데요. 이제 제가 어디서 봤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저기 외신 자료에서 봤을 때. 외신에서 이제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뭐냐면 이제 비하인드 스토리 같은 거 그런 거 사실은 이제 제대로 된 자료는 잘 안 보고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 나오면 재밌어서 봐요. 귀찮은 다른 건 따분한데 이제 그런 거는 혹해서 보거든요. 이제 혹해서 보는데 이 블라드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게 천재라는 평가를 되게 많이 한대요. 근데 블라드가
사실은 되게 이 컬러를 잘 바꿨어요. 그래서 2016년도에는 다들 금리 4번 인상해야 되겠다고 할 때 아니다 금리 인상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던 사람이고 2015년도에 금리 빨리 인상해야 된다고 하다가 확 바꿔요. 2018년도에 이제 보면은 2018년도에 3, 6, 9, 12 4번 금리 인상한 다음에 미국 경제까지 무너졌거든요. 무역 전쟁까지 같이 맞으면서 그때 이제 3월, 4월 정도에 등장해가지고 무슨 얘기하냐면 금리 인상 더 하면 안 된다. 이거 실수다. 진짜 실수다. 이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로부터 3번을 더했죠. 금리 인상을. 6, 9, 12를 더했죠. 그랬더니 이제 시장 무너지면서 그 다음 달에 금리를 인하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통화 정책에 있어서는 조금은 이제 인사이트가 있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평가가 연준 내에서도 있다라는 이제 그런 내용을 봤는데 저도 이제 그분 과거 내용들 트래킹을 하다 보면 처음에는 좀 오버하시네 이런 느낌을 좀 받다가 맞나 이제 이런 이제 좀 불안감을 줄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뚝심도 있으신데 되게 유연해요. 근데 극과 극을 왔다 갔다 하시니까 되게 제 생각에도 민첩하다라는 생각은 확실히 들어요. 의외의 또 블라드 총재 인사이트에 대해서 좀 볼 수 있는 그런 에피소드네요. 근데 결국 지금 투자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지점이 아직 안 나온 것 같은데 그러면 부부장님의 말씀대로 3월에 만약 50BP를 하느냐 마느냐에 대해서도 다들 불안에 떨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궁금한 건 결국 작년 연말에는 금리 인상 두 번에 세 번 이야기하다가 연초엔 네. 그게 5회를 카운팅하다가 지금 CPI 지표 나오고 나서는 골드만삭스가 7회까지 전망을 네. 하고 있는데 그럼 결국은 올해 최종적으로 금리 인상 몇 회를 하게 될까에 관한 부분이 다들 초미의 관심사인 것 같거든요. 네네. 그 부분에 대해서 부부장의 견 혹시 어떠신가요? 결국에는 저도 말씀드린 게 험블앤 인블이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왜 3월, 6월 다 열어놨냐면 이게 이제 이걸 보는 거죠. 하반기에 물가가 과연 내려올까를 보는 겁니다. 3월, 5월에 설득이 안 됐다고 봐요. 17대 1에서 졌어요. 그럼 6월이 됐어요. 6월이 되면 6월 중순에 FOMC가 있을 텐데 소비자 물가지수가 6월에 또 나오겠죠. 5월 달께. 근데 꺾이려는 징후가 안 보여요. 만약에. 만약에. 그럼 어떻게 될까요? 17대 1에 싸움을 하는데 17명은 하반기 내려온다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6월까지 안 꺾여요. 그럼 그 사람들이 점점 더 힘을 잃지 않을까요? 블러드 쪽으로. 네. 그럼 마지막에 두 번 올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두 번이 아니라 0.5%로 올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이제 그 연준 그 금리 그 확률 제가 이제 여기서도 막 한번 보여드리고 했는데 그 확률도 보면은 매일매일 확률이 뭐 100%에서 30%까지 떨어졌다 올라갔다 매일매일 그 확률이 변해요. 그게 무슨 확률이에요? 사실은 아니 그러니까 확률이라기보다는 현재로 봤을 때는 이렇게 바라본다. 다수가 이렇게 바라본다. 이제 다수결이 어느 정도인지를 나타내는 거겠죠. 그래서 연준도 내용은 몰라요. 그래서 험블이라는 말을 쓰는 거고 이번에 물가 상승세가 생각보다 빠르게 둔화되지 않는다라면 되게 탄탄하게 버티게 되면은 연준도 금리 인상 속도를 그렇게 이제 좀 빠르게 가져가려고 할 겁니다. 다만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아까 전에 이왕 2000년도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 좀 드리면 이제 99년도에 4.75%였던 금리를 연속으로 계속 0.25씩 올렸어요. 끌어올렸어요. 그러다가 이제 2000년도 5월 달에 0.5%를 원샷에 올렸거든요. 그래서 6.5를 딱 찍어요. 이제 그날 주식시장이 뜨겁게 뛰었어요. 0.5% 딱 올리는 날. 그래서 이제 다들 무슨 얘기냐 다 반영했다. 아. 다 이미 반영했다. 근데 이제 그날 오르고 그 다음 주부터 이제 되게 힘들었는데 이제 뭐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그렇게 이제 시장이 어느 정도는 읽어놨던 상태였어요. 근데 그 다음에 다들 시장이 무엇을 두려워했냐면 0.5%를 인상했다라는 것보다 그때 당시 연준 의장이었던 그리스펀이라는 분이 굉장히 뉘앙스를 애매하게 던지는 거죠. 여전히 물가 상승세가 강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다라고 해서 그때 당시 골드만삭스가 7.5%까지 금리 인상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와. 그래서 또 금리 인상한다. 그럼 6.5부터 이제 7.5니까 네 번은 더 올릴 것 같다라는 예상을 했었잖아요. 그게 이제 시장에 되게 부담 요인으로 작용을 해요. 그래서 그 다음이 이제 어떻게 움직였냐면 그 다음 금리가 바뀐 게 그 해에는 금리가 바뀌지 않았어요. 2000년도에는. 2001년도 1월 달에 1월 4일이었어. 1월 2일인가 그랬을 겁니다. 1월 2일 날 연준에서 FOMC 긴급 FOMC가 열려요. 얼마 전에도 긴급 FOMC 얘기 나왔었잖아요. 긴급 FOMC가 열리면서 어떻게 되냐면 긴급 금리 인하합니다. 0.5% 인하해요. 그러니까 7.5%까지 간 게 아니라 그냥 인하해 버려요. 그래서 2000년도 5월에 마지막 금리 인상을 하고 그게 마지막이 됐던 거죠. 0.5% 인상을 하고 그다음에는 2001년도 1월에 긴급 금리 인하를 해요. 0.5를. 그리고 1월 달에 있는 정규 FOMC에서 또 인하를 해요. 그렇게 하면서 금리 인하로 접어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때 당시 이슈는 뭐냐면 자산 가격이 너무 빠르게 빠지게 됐었을 땐 그게 소비를 건드려 버릴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부의 효과라는 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갖고 있는 주식이 너무 많이 오르고 부동산 가격도 엄청나게 올랐어요. 그리고 정부에서 보조금도 엄청나게 줘요. 그럼 그 보조금으로 주식 또 사니까 주가가 또 올라요. 그러면 좀 아이스크림 레스토랑 한번 가야죠.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생각했던 것보다 더 빠르게 이 자기가 갖고 있던 자산 가격이 빠져요. 소비가 둔화돼 버리죠. 소비가 둔화돼 보니까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면서 물가가 너무 빠르게 잡혀요. 되게 빠르게 잡혔어요. 그린스펀도 그걸 인정을 했었고, 그러면서 이제 원래는 2000년도 12월 중순에 금리 인하 했었어야 되는데 그때는 버틴 거죠. 일단 아직 물가가 좀 늦게 내려오고 있어. 근데 이제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2001년도 1월 2일 날 긴급 금리 인하로 돌아섰던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 우리가 예상했던 것처럼 뭐 금리가 앞으로 뭐 5% 뭐 3% 넘어간다, 2% 넘어간다. 이건 제 생각에는 험블앤 인블이라는 관점에서 딱 보시면서 좀 접근하는 게 저는 좋지 않겠나. 네, 그래서 올라갈 수도 있고, 네. 진짜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케이스는 2000년도 5월부터 2001년도 1월이면 7개월이잖아요. 오히려 반대로 돌아섰죠. 아, 금리, 2001년도에 금리 내려오는 거 보면 이렇게 직각으로 내려와요. 기준으로 쭉쭉쭉쭉 내려요. 네. 그래서 그게 6.5였던 금리가 1%까지 떨어지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기억, 그런 케이스도 있으니까, 물론 지금이 그때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 가지 가능성들을 열어놓고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려봅니다. 네. 지난 30년 동안 가장 지금 위험한 상태다라는 얘기가 좀 많았네요. 왜냐면 그때 2000년도가 30년이 안 된 기간인데, 네, 또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아, 저는 사실 지금 더 듣고 싶은데. 그러니까. 자, 시간이. 저도 지금 40분의 시간이 뭐 언제 지나가는지 모르게 너무 아쉬울 정도로 저희 오늘 일단 시간의 제한상으로 여기까지 듣고 다음에 꼭 또 위험한 순간에 저희를 위해서 또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너무 잘 들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신한은행 오근영 부부장님, 네,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장님. 네. 네. 지금 12,500명의 시청자분들 저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매크로가 사실 시장에 이렇게 지대한 영향을 끼칠 때 부부장의 강의 사실 우리를 위한 구원 투수죠. 아까 전 구독자 한 분께서 오건영 부부장님을 오건영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싶다고 했는데 전 잘못된 표현인 것 같고요. 각건영이라고 불러주십시오. 우리 회사에서 오신 매크로의 신이 오셨습니다. 다음에도 꼭 저희가 한 번 더 청해서 좋은 말씀 듣도록 하고요. 저희가 광고 보고 와서 3부 이어가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원국입니다. 딱 2월 28일까지만 수강생들에게 세 가지 혜택을 제공합니다. 자동매매 이용권을 같이 드리고요. 네, 그리고 제가 거인의 포트폴리오의 저자 아닙니까? 그 책도 같이 드립니다. 그러면 그걸 하시다 보면은 이거 굉장히 재밌다, 나도 나만의 전략을 만들고 싶어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백테스트 이용권도 같이 선물로 드립니다. 퀀트 투자라고 하면은 그거부터 벌써 이거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제 강의를 보시면은 이게 하나도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강원국이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이해야. 10시간 만에 만드는 나만의 주식 투자 알고리즘.